목사님들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백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이제 다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역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가. 설교를 그냥 뭐, 책 읽어가지고, 글 쓰듯이 해서, 그저 발표하는 것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겠는데, 설교가 곧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늘 어렵게 생각을 하고, 설교 한편 준비하면 저는 뭐, 그 밤새우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좀 미뤘다가 급하면 이제 뭐 밤도 새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설교가 참 힘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로 그렇게 꿈을 키워가기 때문에, 사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토렌스의 그 말 중에 교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하나는 말씀의 사역이고 하나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역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은 설교, 교육, 성례전까지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응답하는 사역은 뭐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은 열심히 이제 하고 많은 설교를 여러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의 사역에 응답하는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첫째는 설교자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프로그램, 모든 사역이 정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역으로 얼마나 이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늘 고민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목회자, 이 목회자가 참 힘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즐겨라. 즐겁게 하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자신이 신대문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8년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줄 모르고 그냥 하루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회가 그냥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보람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주 기분 좋게, 재미있게, 힘안들게 이렇게 하는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목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변화,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 목회자의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사역은 참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그 말씀에 응답되는 사역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주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으로 많은 그런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삶으로 연결이 돼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확장되고 부흥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축축소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현이 되고 있느냐, 교회 때문에 사회가 더 좋아지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 사회 전체가 정말 사람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말씀의 사역이 정말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강연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제 토론 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봉사,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반복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결국은 마리아 해리스가 얘기하는 대로 예배, 레이툴기아, 그 다음에 캐리구마, 그 다음에 디다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 다섯 가지를 교회 본질적 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초기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존재 양식이다. 교회의 삶의 표현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몸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이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사역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사역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본질에서 떠나기 쉬운, 잘못되기 쉬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이 본질에서 오히려 잘못되기 쉽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 그대로 그 양식이 양태가 그대로 그 교회의 존재 의미 본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과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걸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걸 사역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표현이다. 이것이 선교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교.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교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본받고 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본질 그 존재 자체, 존재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힘드는 일이 되고 또 잘못되기 쉬운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자연스럽게 사는 그 삶이고 섬김에 의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사역을, 이 섬김에 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가 섬김에 사역을 해야 교회가 된다. 그 사역 때문에 교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이 자연스럽게 표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예,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냐? 저는 살아계시는 주님 자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살림을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존재의 표현도 역시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디아코니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머리 되시는 주님께 복종하자. 교회의 모든 진술이, 그 바르트가 얘기한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느냐? 모든 사역이, 프로그램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가? 교회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철저하게 복종을 하면 교회는 교회다운 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기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중에서 이 어린 아이가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이 아마 도시락으로 싸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품고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마 그걸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빵을 찾고 배가 고프고 했을 때 그걸 뭐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축사하시니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천여 명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고, 그리고 자기도 또 먹었어요. 이 아이가 안 먹었겠습니까?
5,000명이 다 나누어 먹을 때 자기도 먹어. 자기 거 내놓고 5,000명 먹이고 자기도 먹어. 그럴 때 이 아이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그걸 자기 혼자서 다 먹어버리면 그거는 썩을 양식으로 그냥 자기 한 끼 양식으로 도시락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눌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이는 빵은 생명의 양식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빵은 하나의 썩을 양식이 그저 육체를 위한 한 끼의 양식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이는 양식은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 돼요. 살리는 양식이 되죠. 그 양식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 그래서 이 뭐 지금 북그라파나 뭐 스위스나 이런 3만 불 뭐 이상 되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뭐 아주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에 좀 뭐 마사이족들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은 통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네 건 할게 없어요. 예.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 어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요즘 이제 저출산 노령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1.17명 정도 지금 아기를 낳습니다. 이 가임 여성들이 그 2.3명을 낳아야 이 본전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1.17명은 이 인구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술의 발달로 지금 노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뭐 OECD 국가에서는 제일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요즘 예,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독신자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요즘에 통계 보니까 한 600만 명 이렇게 늘어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왜 결혼했다가 혼자 사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쭉 할 때 그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30년 후 되면 연금도 다 펑크가 다 나고 3만 불 이 수준으로 우리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잘 살겠다, 잘 산다, 뭐 이상적인 나라 온다 그러지만 오히려 주택비가 많이 들고 주택비가요? 집값이 오르고 주택비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뭐 복지로 나가면 국가가 복지를 다 책임지고 뭐 아까도 우리가 토론했지만은 그거 다 환상에 빠진 그러한 복지국가로 나가던 선진국들이 다 지금 궁지에 몰려서 지금 어려운 건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인간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삶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의식이 지금 개발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랑의 샘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 사랑의 샘이 폭발되니까, 이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오니까, 뭔가 움켜쥐었던 것들이 다 폭발이 되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남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원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주의라는 말을 쓰죠.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을 교회가 회복을 함으로써 그래서 교회가 주머니를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국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담당 한 몫을 담당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박종산 목사님이 계속 그 우리 교회 뭐 사회봉사 지도 목사님입니다만은 뭐 저를 많이 깨우쳐줍니다. 깨우쳐주고 또 어떨 때는 뭐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해줍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어떻게 하면 굶는 사람이 없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고 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고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노인들이 없고 우리는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동네에 저 굉장한 어마어마한 저 부자들이 주머니를 끌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가 같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 것이냐. 그걸 위해서 특수교회를 여기 세우셨다. 그 일을 하라고. 그걸 계속 그런 채찍질을 이제 우리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문화센터를 지금 뭐 한 55억 정도 들여서 지금 진료하고 이제 기공을 했습니다. 예, 땅하고 이제 건물 다 한 55억 드는데 그 모두 자꾸 조언을 해요. 아니 정부 돈 좀 갖다가 쓰지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뭐 크지도 않은 교회가 그 감당하려고 그러냐.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거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 힘으로 해야 그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사회복지가요, 뭐, 120년 동안 이제 우리 한 것을, 예, 이번 8월 달에 기독사회복지 엑스포를 이제 통해서, 예,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누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산하고, 또 체계화하고, 좀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 효과를, 예, 기대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일어나서 사회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구원받는 제3의 성령운동, 1907년의 성령운동하고 좀 다른 성격의 성령운동이 이 사랑의 운동으로 이제는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 목사님을 대회장을 모시고, 뭐, 이 사랑의 교회가 매달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국교회가 참여해서, 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한번,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자꾸 닭을 치고, 이 언론이 말이죠, 비난을 하고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조용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줄로 아니. 그 성경을 제가 읽어보는 중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을 비추라.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는 조용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의 인격과 위해서 좀 조용히 하는 게 좋고 마태복음 5장은 분명히 선교적 명령입니다. 선교적 명령. 교회가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왜 불을 켜서 말하래 두느냐? 교회가 빛을 발하라. 하고 있는 일을 왜 감추기만 하느냐?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이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중적 계명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나누지 말아야 돼. 하나 되게 하라. 이거 왜 자꾸 나누느냐. 이게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한목협이 오늘 쭉 말씀 우리가 쭉 이제 계속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 중간에서 일치운동을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자. 우리 한목교회 중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자. 이게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이 뭐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는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한목협의 이 일치운동은 통일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갱신을 하는데 저는 교회 갱신이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 교회 갱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갱신한 것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갱신이라는 거냐 본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가 그동안에 한쪽을 버렸어요. 이 두 기둥이 하나는 복음 전도와 하나는 이 사회봉사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저쪽 기둥은 필요 없다. 이쪽 기둥만 하면 된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저쪽 기둥 필요 없다. 이쪽 기둥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 집이 무너지는 형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함께 버텨야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갱신운동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주님이 주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그저 제 고백적인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실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이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목협을 세워주신 주님이여, 우리 한목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